그 연예인들한테 반응이 그래야 될까? 그래. 마지막으로.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자, 오늘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자, 윤동훈 가수, 노래방의 최고의, 노래교실 최고의 가수 도남 씨와 그리고 믿음이 마음의 아빠 이경영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방금 소개받은 믿음이 마음의 아빠 전 이정명이고요. 저는 세관강 주인공 허나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 씨. 네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날이죠. 네. 소년소년 가장도끼에 네네. 김민서 씨가 네네. 음반 발표. 그러니까 아니 네. 저는 정말 그 오늘 음반 발표 기념식 한다 해서 기념 네. 뭐 파티라고 할까요? 세상 보신다고 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정말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정말 예 그만큼 김민서 씨의 어떤 뭐랄까 예, 사랑이다 인덕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김민서 씨의 사랑의 손길이 아마도 소년소년 가장도끼에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이 마음이 오늘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 좋은 네. 일이지만 이게 이 좋은 일을 그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을 하는 건 좋지만 긴 기간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고려해서 오늘 저녁 과정을 위해서 1년 365일 불철귀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실천하는 오늘의 주인공 김민서 씨의 힘찬 가수 김민서 씨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먼저 본격적인 사상국의 덕에 앞서서 그렇죠 오늘 기념하기 위한 K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K커팅이 있겠는데 자. 우리 제가 보니까 김민서 씨를 사랑하는 네, 우리 회원도 계시겠지만 카페에 네, 우리 김민서님 카페에 회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나누셨어요. 아 그렇게 네. 그럼 나오셔서 같이 임원들 같이. 네, 카페 네. 임원들 좀 나와주세요. 네. 자, 카페 임원들 좀 나와주시고요. 자, 오늘. 자, 우리 또 같이 우리 나오실 분 안 계세요? 다시 나오실 분. 네. 나오세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가수 김민서 우리 누님의 새로운 제2의 도약에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함께 그 어떤 사람 같이 마음을 나눈 소통을 하는 것 같고 훌륭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케이크를, 촛불을 밝혀주세요. 우리 김민서님. 최근에 일단 촛불을. 네.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아마도 오늘의 촛불은 의미 있는 촛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까지 김민서 씨가 정말 어려운 길을 오면서 오늘 이렇게 이 촛불에 하루 한 날려버리고 이제는 노래의 대박. 라이트 좀 하나 주시겠어요? 라이트? 바로 라이트. 네. 네. 노래의 대박도 나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김민서 씨를 더욱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누님. 자, 촛불 끄기 전에 소감 한 마디. 자,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를 위한 오늘 또 조약이 발표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많은 팬분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나름입니다.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고 또 오시고 소년소년 가장도께 뜨기는 일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우리 노인과 우리 카페 운영진께서 촛불을 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자, 다음은 케이크 코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코팅 하시고요. 예. 자, 사진 좀 많이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음반 발표를 맞이해서 이렇게
앞에 운영진과 우리 진민 선생님께서 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본대 제안하러 가서 법회진 하러 가시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테이블 앞에 있는 잔에다가 물도 좋고 술도 좋고 좀 잔을 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잔 채워주시고요. 자, 우리 김민서 가수 우리 김정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잔에 모두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시오. 자, 여기 들어가시고요. 자, 권배진님이요. 회장님께서 직접,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예. 자, 반갑습니다. 오늘 김민서 가수, 음반 발표. 예고에서도 많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상황이 개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 김민서 가수가 무궁무진하게 더욱 더 성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1주년도 안 됐으셨죠. 안 됐지만 여기 많이 오셨는데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을 믿습니다. 김민서 가수는 소년 가장 걱정부터 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주시고 좋은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민서 하면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래서 케이크팅을 마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만에 신곡을 발표하신 거예요? 아, 처음 발표하신 거예요? 음반을 처음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몰랐거든요. 오늘 음반을 처음 발표하신 겁니다. 가수로서 이제 정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김민서 양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환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소년소년 가장 좋기에 민서랑 장부사랑에 오신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오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김민서께서 음반 발표하니까 김민서의 신곡 노래를 한 곡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 발표하실 거죠? 네. 이번에 바로 새로운 신곡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오늘 제가 이로 공식 석상에서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는 노래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오늘 힘을 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서 씨 화이팅 한번 하고 신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돌아보기 약속하고 내 세상
다음에 더 열심히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모르시는 노래니까 제가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모르시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장구를 치다 보니까 애창곡 어떻게 됩니까? 애창곡으로 장구야 민서야 장구야 민서야 한 곡 해드리고 여기 다음 저기 사회자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니 이걸로 할게요. 네, 여자 키에서 봤죠.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앵콜이 한 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안 해도 되죠?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노래를 저기 잘 들려드리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 듣고 하고 저희 공연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네. 많이 거기 안 오시면 후회하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네. 2번이야, 2번. 감사합니다. 김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